그러게. 그러니까 찾기 쉽다 이거지. 아 그런가요? 보스팩. 저 정혜 씨, 정혜 씨, 정혜 씨. 그렇다. 아이미. 아이 그런 것들은 저 애들 시켜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다 식사하시고요. 네, 형님. 다 수고하십시오. 예. 씨 맞으세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아,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아니 뭘 몰라요? 저 오늘 그 소개팅 하기로 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정현 씨. 예, 안녕하세요. 아, 내가 경찰들만 뭐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게 좀 있어갖고. 아, 왜 놀래세요? 아니, 이 아는 소개팅 시켜준 그 동생이 이 여성분 오면 아주 정신 번쩍 들 거라 그랬는데 진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 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게 아름다우니까. 아, 네. 아니, 경찰분에 또 이렇게 미녀분들도 계시네. 아, 네. 제가 오늘 아유. 좀 근무 날이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게 쪼개서 왔거든요. 예,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성현 씨는 그러면 이쪽 근처 사시는 거예요? 아, 예. 저도 회사가 근처에 왔고, 이게 독방 하나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독방이요? 원룸. 아, 원룸. 조크. 아, 예. 아, 경찰관님이시니까. 네. 이런 거 좋아하실 줄 알고. 아, 독방이요? 네네네. 아, 그럼 뭐 자취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이제 혼자 자취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자취하시면 좀 식사 챙겨 드시기는 조금 힘드시겠네요. 아, 근데 회사에서 식당이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식을 아주 잘 넣어줘요. 사식이요? 사식. 회사 음식. 아, 회사 음식이요? 아유, 뭐 이렇게 하나하나에 깜짝깜짝 놀라시나. 아, 제가 좀 경찰이어서 약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 공감대 한번 형성해보고 싶었어요. 아, 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현 씨는 근데 어디 네. 김 씨세요? 저희 아, 엄마도 김 씨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네. 아, 저는 그 경주 김 씨, 계링군 팝니다. 아, 오, 경주 김 씨? 오. 예. 야. 그 성현 씨는 어디 파세요? 도끼 파요. 신원조에 네? 부탁합니다. 네, 도끼파. 정현 씨. 조크. 농담. 아니 저 네. 남양홍 씨 그 찬이공파입니다. 아, 그렇죠. 어, 네. 신원조에 찾아주세요. 네. 아니 그 범인 누굴 쫓고 있길래 이렇게 예민해요? 요즘 좀 쫓는 범인이 있어서 조금 민감합니다 사실. 아, 네. 미안합니다. 이 조크인데 네. 사실 이런 예민할 때는 약간 그 이제 여행 같은 거 가면 좋잖아요. 그럼요, 너무 좋죠. 사실 저도 고향집 간 지가 꽤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고향 어디예요? 아, 저는 충남 서산이에요. 진짜로? 예. 네. 진짜 서산이에요? 뭐 성현 씨도 혹시 서산? 저 충남 서산. 어머. 우리 서산 또 어리굴전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와, 아니 또 이렇게 이거 이런 동네 사람을 또 만나네. 인연 아닙니까? 솔직히 서산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혹시 춘식형이라고 알아요? 그 네. 어리굴전 유통이랑 판매 다 잡고 있는 형님 있는데. 아, 혹시 강춘식 씨? 오, 아네. 그 형이랑 또 내가 피를 나는 형제 같은 그런 사이라니까요. 맨날 뭐 누가 이렇게 쫓아댕긴다고 어떤 여자가 맨날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아, 예, 좀. 사실 제가 좀 쫓아다녔었습니다. 어? 예. 네. 뭐요? 짝사랑?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춘식형 이거 왜 민망하네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어떻게 춘식형의 마음을 싹 잡아버린 건가요? 예, 네, 제가 뭐 잡았죠. 우와, 설레네. 수갑으로 채워 잡았죠.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그렇다. 어,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아, 금방 용의자 인상착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 검사 용의자 아, 덩치 크고 3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덩치 크고 30대 중반, 검정색 옷을 입고 있고요. 포인트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숱이 아예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검사님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에이 그 눈빛은 아니죠. 에헤. 아, 예, 아닙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민머리인 거 민거예요. 민거. 그 사람 아. 머리카락이 없대잖아.
난 있어. 이 검은 다 있어. 난 내가 민 거예요. 민 거. 아, 예. 아, 오해한 거 아닙니다. 아, 예. 눈빛이 지금 거의 나는 뭐 잡아먹을 듯이 봤는데. 아, 아니, 아니. 제가 저기 경찰이다 보니까 이게 눈빛이 아, 좀. 아니, 오해 안 하셔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로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아, 아 이게 민 거지. 나는 일단 있을 것 같지. 어, 선배님, 저 앉았어. 네. 괜찮아. 선생님, 요즘 뭐 하고 있어? 아, 저 저기 오늘 잠깐 소개팅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예전부터 이거 범인만 잡고 있나고 연애를 안 해요. 그 뭐지? 네가 범 잡고 있는 거 있나부터? 그 머리 없고. 예, 좀 끝내 있잖아. 예. 걔만 계속 쫓고 있는다고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사람이 설마 머리가 없겠어요? 머리카락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말이야, 그 용의자 예. 아까 그 무전기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인상착의 네. 그 업데이트 된 거 알아? 아, 업데이트 됐습니까? 어, 용의자가 그 목소리가 말이야 네. 굉장히 허스키해야 돼. 아, 허스키해야 돼요? 어,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잘 좀 체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허스키, 알겠지? 예. 허스키한 목소리. 예. 머리 없는 거라. 네. 알겠지? 네. 어, 저기 죄송한데 저희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네. 그런 사람 보면은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이렇게 하이톤이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아, 어떤 겁니까? 그 용의자가 그 연예 그 돈 스파이크를 닮았대. 네? 아니, 그 돈 스파이크 닮은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찾기 쉽다 이거지. 아, 그런가요? 돈 스파이크만 생각하면서 찾아. 에이, 그 눈깔들이 이상한데 지금? 아, 그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지. 성현씨 정말 죄송한데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네, 마스크 한 번 벗어. 야,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노래 처음 받아본다. 돈 스파이크 닮았다고 내가? 한 번. 야, 진짜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신원주에 한 번 더 해봐. 아니, 잠깐만. 내가 어디를 봐서 돈 스파이크를 닮아? 그러면 신원주에 보내라. 네. 아, 이상한 오해가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그 강준식 씨 아시죠? 알지. 네, 그분이랑 그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하시고 그 도끼파. 도끼파라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 그렇게 묶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아, 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농이었습니다. 농.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진짜로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 나 정말 타이 이거 몰라. 나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서해 가서 잠깐만. 아, 잠깐만. 서해 가서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 진짜 아니 선생님들 잠깐 나 뭘 잘못한 거야? 아니 스파이크 닮은 게 된 거야? 네? 맞아? 봐봐요. 닮았다고 생각해서 엄청 웃겨. 아 진짜? 아 진짜요? 네. 진짜 경찰 아니고 진짜 경찰 아니고. 아, 사실 나 얘기하고 있는데 문 밑에서 보이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건지 내 자리를 듣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정도로 둘 다였어요. 어? 아 이거 엄마도 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